도련님의 심장이 철만난 송어마냥 펄떡펄떡 뛰고 있었고 그 진동이 마당쇠의 집게 손가락 끝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집단과 야무지게 묶어둔 굴비가 패닥패닥 꼬리짓하며 당장이라도 움직일 듯 파르르 떨리는 도련님의 손과 거칠고 어둡게 그을린 마당쇠의 손이 한동안 맞닿았었다.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천것이 땀 냄새가 심하기도 하구나. 사슴이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응? 전 사슴의 눈물 하나만 시켰는데요. 아, 송구하오만 이건 정희연 교수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겠소? 드려. 알겠어요.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이거 읽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도련님의 비밀 장우지. 아, 봤구나. 그래서 어제 불면증 없었고? 아, 이 작품, 그래 뭐랄까, 금지된 연애 감정과 사회 통념의 괴리가 한 인간의 욕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한 현대 에로틱 노블의 수작이라고 해야 할까. 뇌과학 연구자로서 학문적 가치도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렇겠지. 에로티즘에 관한 무의식적 욕망이 현실에선 구현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폭발 직전인 독자를 위해 아주 안승맞춤인 듯하네. 마시고 싶었는데. 땡큐. 조서관요, 커피 트럭 할머니가 주신 거야. 너 갖다 주라고.